자, 두 번째 이슈도 뭐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수요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LNG선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LNG 인프라에 대한 확대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연스럽게 우리 조선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이 역시 뭐 식량도 그렇지만 에너지와 관련된 지금 산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특히 이슈가 되는 게 다른 것보다도 천연가스가 더 많이 이슈가 되는데, 일단 러시아가 굉장히 많은 그 천연가스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유럽에도 엄청난 양을 수출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노르드 스트림 2가 완전히 좌초하고 사업이, 그다음에 러시아는 거기다가 노르드 스트림 1까지도 이번에는 잠글 수도 있다라고 압박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지금 천연가스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이제 반작용으로 오히려 LNG에 관련된, 즉 천연가스에 관련돼 있는 각종 산업들은 오히려 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더 올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이라든가 혹은 미국 같은 데서도 앞으로 LNG에 대한 수요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LNG의 수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LNG를 운반하는 이 선박, LNG 선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기업들이 또 여기에 또 강점이 있잖아요. 네, 사실 LNG 운반선부터 해서 LNG 추진선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오는 또 다른 기술, FSRU 같은 이런 기술까지 했을 때는 충분히 우리나라 조선업계, 특히 선박업계가 충분히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보시게 되면 전 세계에 노후 선박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2020년도에 IMO 2020이라 그래서 이제 벙커CU를 쓰지 못하고 가능하면은 친환경적인, 그래 벙커CU를 쓰더라도 황이 없는 적은 그런 친환경적인 연료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 선박들을 LNG 추진선으로 개조하거나 아니면 아예 신규로 LNG 추진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LNG 운반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여기서 FSRU 같은 최신형 이런 시스템들이 장착이 된 선박들이 앞으로도 많이 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조선 관련주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최근에는 뭐 전쟁과 관련된 이슈로 뭐 조선주가 수혜주다 아니다 막 이런 논란들도 막 있는 상황이었고, 네. 앞으로 조선주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그 많은 그 조선 업체들이 LNG 관련해 가지고 수주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국내 조선업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FSRU라 그래서 그 부유형, 즉 Floating Storage and Re-Evaporating Unit라는 게 있습니다. 오. FSRU라는 게 있는데 이게 네. 배에서 바로 그 싣고 있는 혹은 이제 액화시켜 놨던 그 천연가스를 바로 다시 기화시켜서 바로 송출해내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네네. 배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기존의 터미널에서 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시금 그 배에서 바로 그냥 그 가스를 보내는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 갔을 때 국내 조선업계에서 이 신규로 FSRU에 대한 수주가 굉장히 치열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55척이 있었는데 거의 한 53척 정도. 거의 90% 이상을 그 국내 업체가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으로 전망 굉장히 유망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투자하는 입장의 관점에서 조선 관련주들을 뭐 조금씩 모아가는, 담아가는 전략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그건 나쁘진 않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원자재 압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되면은 그 선박의 단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은 선박 이게 하루 만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 대략 2년,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했을 때 그 이 조선업계가 여기에 대해서 이미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특히나 앞으로 이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가지고 이 쇄빙 운반선 분야를 하는데 이건 거의 뭐 우리나라가 다 잡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글로벌 무대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한 것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그 이 지금까지는 조선이 굉장히 그 조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충분히 올라갈 모멘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선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뭐 조선 관련 종목들이 좀 눌려있는 상황이었고 재미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뭐 수주, 작년부터 이야기는 계속 나왔죠. 수주가 계속 기록적으로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뭔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까지 펼쳐졌기 때문에 조선주들을 한번 차근차근 모아가자라는 전략을 김선규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두 가지 이슈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식료품 업종 그리고 조선주들도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